가능성 있는 직원한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결정한 일이야. 앞으로 송인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필요한 인재를 미리 양성하는 거라고 생각해. 그렇긴 한데 막상 멀리 떠난다고 하니 이상하게 서운하네요. 꼭 딸 보내는 엄마처럼. 아, 당신도 참. 아이, 우리 딸은 홍주잖아. 답순 씨는 그냥 직원인데 무슨. 여보! 여보! 우리 은솔이 찾았어. 우리 은솔이요? 그보다는 여기에 먼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? 여기는 저 얘기 들어보니까 은솔이 실종 당시 옷이랑 신발을 가지고 있대. 그 대충 설명하는 걸 들어봤는데 은솔이께 맞는 것 같아. 따님 이름이 한은솔 맞죠? 실종된 따님은 아직 못 찾으셨나요? 자, 그만들 하시죠. 예? 그 죽은 딸 아이 얘기는 이 사람한테나 저한테나 상처입니다. 예? 자, 여보 그만 가자. 이거다! 이거 들어! 자, 여보 가자고. 어? 가자고! 어? 자, 그만합시다! 부장님! 그래서 그랬던 거야, 한태성. 눈앞에 있었던 은솔이를 너 때문에! 솔직히 송현아 퇴원시키는 거 처음부터 내키지도 않았어. 근데 지금 병원에 다시 보내면 더 오해 사지 않을까? 어차피 태숙이도 그렇고 아줌마도 다 있었을 거 아니야. 게다가 송년회 때 기자들도 정신없는 송현아 다 봤고 이제 와서 다시 집어넣는다고 해도 문제될 거 없어. 그래, 거기서도 은솔이에게 갑자기 막 통곡하고 그랬다며. 어차피 정상인지 아닌지는 의사가 판단하기 나름이야. 맞아. 정 안 되면 의사 하나 사버려. 나 송연아랑 돈은 못 살겠어. 송연아,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. 너 하나 집어넣는 거 일도 아니니까. 아직은 때가 아니야. 한태성 눈밖에 나지 않게 몸을 낮춰야 돼. 우리 은솔이를 만나기 위해서라도. 은솔아, 미안해. 엄마가 못 알아봐서. 엄마가 꼭